국방부 장관 안 계셔서 네. 질의하면서 들어오시면 또 하기로 하고요. 법무부 차관님, 뭐 오늘 회의에서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또 이 아주 현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서 현안이 됐는데 이게 지금 소위 대장동 특검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특검법이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특검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일 명확하죠. 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예 답변 아, 예 네. 아니면 하면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팀까지 꾸며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실 아니 검찰 수사에 있습니까?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특검으로 정부에서 동의하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혹은 제가 그러면 뭐 수사팀 계속 바꾸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미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또 특검하면 되잖아요. 법도는 이미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요. 검찰을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그 대장동 특검권이 그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인터넷 검색하면요 기사 건수가 2천 건 넘어요. 그런데 공소장에서 빠졌죠. 빠졌잖아요. 없잖아요. 이거 다 검찰발일 거 아닙니까? 검찰발 가짜 뉴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 빠졌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에서 빠졌어요. 다른 거는 막 넣어놓고 배임이 얼마니 막 다 넣어놓고 이거는 뺐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계속 자,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수사를 몇 년 합니까? 조만간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되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 수사합니까? 이것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고요? 그럼 왜 안 물어요, 최근에? 두 번 이재명 대표 출두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요? 그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해서 핵심 인물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아닌 거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지인의 로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대납 비용으로 지목한 금액이 기업 인수 합병 비용으로 다시 반환됐잖아요. 무슨 뭐 변호사들 에스크로 무슨 계좌가 어떠니 하면서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있습니다. 지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알고 있고 허허, 보도 참, 경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니까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안 물어봤어요. 검찰에서 이번 조사 때 안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렇게 떠들어놓고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감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대장동 그분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사 보면은 아, 이거 그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기사가 다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게 김만배, 남욱 등 이런 사람들의 녹취록이 다 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다 확인됐잖아요. 이런 건 수사 안 하고 뭐합니까? 위원님, 제가 특별수사팀 하려면 이런 거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거요? 이런 게 가짜 검찰발 가짜 뉴스인데 가면 검찰 내부 조사하는 수사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그 그러면 언론들이 이런 거를 가짜 뉴스 했으니까 언론들 수사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나 또 뭐 공소장에서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 것만요 압수수색을 376번인가 했어요.
그냥 확인된 것만요. 보도 나오게 된 것 세서 그걸 헤아려 본 결과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400건 됩니다. 확인되는 것만 기네스북에 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어디 뭐 장소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함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그러면 많다는 뜻이네요. 인정할 건 좀 인정하십시오. 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왜 검찰이 것이라고 실체가 없는 사건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더만요.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지금 엄중한 겁니까? 이 코미디가 됐어요. 하나도 안 엄중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사실관계 근거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그 다음에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아시죠? 이게 언론에 의해서 공소장이 나왔어요.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개발 부담금이 최초 17억이었는데 이게 0원이 됐거든요. 이 내용 아시죠? 네. 근데 왜 이게 0원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려면은 왜 이게 17억짜리가 0원이 됐는지를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에서 0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라고 소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현재 재판 전혀 없어요. 부실 재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공소장이 없는데요. 부실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양평군이 애초에 정해진 이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안 돼가지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준공기한을 연장해줬어요. 그런데 이 건을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봅니다. 양평군 공무원들 미쳤어요. 시행사와 어떤 연루,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아무런 이 사람들이 단독 범행을 왜 해줍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정리하십시오. 네, 정리하십시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